샬롬. 샬롬. 인생에서 갑자기 위험이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계획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라고 이미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절망이라고 생각할 때 그 순간에도 이겨낼 수 있는 방법 또는 인내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것에 대한 얘기를 좀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그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우리 로드 아일랜드, 바로 이 매사추세츠 옆에 로드 아일랜드의 주도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프라비던스죠. 프라비던스입니다. 프라비던스의 한국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섭리라는 뜻입니다. God's will, 그 하나님의 의뜻이라는 것을 뜻보다 더 큰 하나님이 계획하는 모든 계획, 의지를 우리는 프라비던스, 섭리라는 뜻입니다. 왜 우리가 살고 있는 로드 아일랜드의 그 주도의 이름이 프라비던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라고 지으신지 아십니까? 청교도들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참된 신앙을 갖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신대륙에 와서 우리 플리머스에 왔지만 그들이 또 정착한 사람들이 일부가 와서 그 만든 도시 이름이 로드 아일랜드의 프라비던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로 영국에서 여기까지 믿음 하나 따라서 여기까지 와서 번영했다 해서 그 땅의 이름이 프라비던스입니다. 참 좋은 뜻입니다. 사실은 작은 목자는 그 프라비던스란 한 말을 신학교에서 들고 하나님 내가 저기를 가겠습니다 하고 나서 약속하고 난 다음에 6개월 후에 인생이 변했습니다. 언제 시간이 날 때 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이 프라비던스라는 뜻을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앞에 좋은 것, 힘든 것, 여러분 많은 것을 때 하나님의 총체적인 계획, 이것을 우리는 프라비던스라고 합니다. 혹시 로드 아일랜드에 갈 때마다 아, 믿음의 사람들이 이곳에 오직 하나님의 뜻, 내가 이 큰 바다를 건너가면서도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 뜻이 있으면 내가 여기 정착할 것이라고 왔던 그 프라비던스를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아름다운 경치가 있고요. 뉴폴트인가요? 그 근처에 가면 항구도 있고 또한 좋은 대학도 있어 볼만한 거리가 있습니다. 그런 볼만한 구경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믿고 왔던 청교도들이 이곳에 정착했구나 생각하면서 보게 되면 그 도시가 아주 작은 주도잖아요. 작은 도시지만 좀 더 특별하게 보일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 성도들에게도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그런 시험이 딱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마치 죽는 것만이 해결책인 그럴 때가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분명히 창세 때도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도 생육하고 번성해서 이 땅에서 화평하게 살기를 원하고 화평을 전하는 사역자로 우리를 불렀는데 우리는 과연 이런 위기의 순간에, 절망의 순간에 어떻게 할까요? 라는 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말씀은 그렇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 뭐냐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참으로 위로가 됩니다. 믿는 사람들, 사람들에게는 감당할 만한 어려움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움이 감당할 만한 어려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 이 사람이 정말 이런 어려움은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되면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피할 길들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닥쳐오는 공포나 절망감에 아, 나는 끝났구나 그럴 때 여러분의 힘이 넘치는 문제라면 하나님이 신기한 방법으로 환경을 들어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을 그 피할 곳으로 옮겨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프라비던스, 섭리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 말씀을 묵상했던 청교도들이 그 당시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처럼 항해술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지금처럼 배가 큰 것도 아니고 사실 바람에 경험에 오직 신대륙에서 그곳에 가면
자유롭게 믿음을 증거할 수 있다는 그 하나의 희망. 하나님께서 내가 도저히 영국에서는 신앙생활하고 죽음밖에는 기다리는 것이 없으니까 오직 이리 죽으나 저리 죽으나 죽을 바에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새로운 곳으로 가겠다는 그들의 그 소망 하나가 현재 우리가 보는 프라비던스를 입은 것입니다. 그 작은 소망 하나가 사실은 많은 것을 변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힘드십니까? 작은 목자에게도 어려움이 있고 여러분에게도 육체적으로 환경적으로 또는 대인관계에서나 또는 많은 것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정말 이런 한 개인도 어렵지만 한 개인뿐만 아니라 한 민족 전체가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피할 길을 예비하셨는가에 대한 얘기가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을 증거할 때는 네 명의 사람들의 그 주인공들이 등장합니다. 물론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핵심 인물들은 그 네 명입니다. 그들의 이름이 아하수에로 왕, 하만, 모르드게, 에스더입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은 이 바사 제국, 즉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BC 485년에서 464년 당시에 그 통치했던 왕으로 굉장히 강대국을 만들었습니다. 인도에서 구스까지, 이티오피아까지 큰 땅,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란 땅뿐만 아니라 인디아부터 시작해서 이티오피아까지 그 땅을 다 점령한 굉장히 강대국의 고대 제국의 황제였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위대한 왕이었고 왕 중의 왕이라 불렸지만 굉장히 호전적이었고 굉장히 변덕이 심했던 왕이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는 많이 했지만 굉장히 변덕이 심했던 왕입니다. 최근에 나오는 영화에 그 왕에 나오는 이름이, 그 스파르타쿠스에 나오는 왕의 이름, 그 당시 배경이 이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그의 그 변덕스러운 성격으로 인해서 정말 잔칫날에 엉뚱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잔칫날에 사람들의 기분이 좋으니까 왕을 불러다가 신하들 앞에서 이렇게 자랑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내가 왕이 이만큼 크니까 내 왕비의 아름다움을 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서 그 뽐내고 싶었던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명령을 했습니다. 왕후에게 가장 멋진 옷을 입고 면류관 쓰고 그 아름다운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왕후의 입장에서 보면 한 사람의 남편의 사랑을 받아야 되지 모든 사람들이 꼭두가이처럼 증거하는 그런 마네킹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마 그래서 그 왕후는 그것이 듣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왕후는 왕이 말한 명령을 듣지 않았습니다. 좀 부적절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 당시에 왕후였던 와스다라는 왕후였는데 와스다에게 물어보고 얘기를 해드는데 그 변덕스러운 그 마음에 그냥 바로 왕후의 자리를 폐위시켰습니다. 그때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1장 17절 보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이라. 부부 사이의 관계에서 서로 토닥토닥 싸울 수 있는데 이 왕은 극단적인 생각해서 내 말을 명령한 것이 나를 무시했다고 생각하고 또한 이런 것들이 모든 그 여인들이 남편을 멸시할 것 생각해서 한순간에 왕후를 그 자리에서 쫓겨냈습니다. 그랬더니 또 거기에서 간신들이 이 왕의 비위를 잘 맞춰서 왕비가 쫓겨났으니까 새로운 왕비를 맞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왕비가 폐위되고 나서 아하수에로 왕은 전국에서 아름다운 처녀들 중에서 왕후를 뽑기로 했습니다. 일국의 왕비가 뽑는 것이 어떤 나라를 다스리는 왕을 서포트할 수 있는 마음이나 인격이나 또는 다른 것을 준비해야 되는데 단지 하나 마치 미인대에 선발하듯이 외모로만 선발하려는 그런 것을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배우자를 외모 하나로만 갖고 선발하려고 합니까? 이것이 그 왕의 실수인 것입니다. 현대 세계에서도 배우자를 얻을 때 남성이든 여성이든 외모 하나만 보면 다 모든 것이 용서된다는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풍조가 좀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요 상품이 아닌데 마음속에 인격이나 재능이나 또는 그
숨겨있는 그 베개나 수없이 많은 것이 아름다운 것이 있는데 어떻게 외모 하나만 보겠습니까? 이 아스로 왕은 그렇게까지 지금 거기서부터 실수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렇게 미인대를 통해서 왕비를 뽑겠다고 할 때 에스더라는 처녀가 있었습니다. 에스더는 유다 자손의 자손으로 부모가 없이 고아인 가운데로 삼촌인 모르드게 집에서 자란 처녀였습니다. 이 유대인 출신이지만 이 에스더가 후보로 선발됐습니다. 에스더는 에스더는 외모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내면 세계도 아름다웠던 처녀였습니다. 자매였습니다. 삼촌인 모르드게가 그 에스더에게 네가 너의 그 출신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여러 후보들 중에서 정말 뛰어난 미모를 가진 여러 후보들 중에서 에스더가 왕부를 뽑혔습니다. 에스더는 자기 종족과 언어를 얘기하지 않고 삼촌의 집에서 양육받은 것처럼 그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비록 에스더가 나이가 유대인이라는 것은 얘기하지 않았지만 그가 어릴 때부터 자란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지금 당시가 뭡니까? 유대인들은 포로로 잡혀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상태에서 그가 왕비로 뽑혔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그대로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에스더서 2장 20절 보니까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아멘. 그런데 이제 두 사람에 대한 성격을 얘기했습니다. 왕과 에스더를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모르드게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하만이라는 사람입니다. 하만은 아각 사람 함무다다라는 다다의 아들입니다. 이 하만은 아말렉 사람 아각 왕의 후손입니다. 여러분 아말렉이 어떤 사람이냐면 출애굽한 시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시절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철천지 원수 지간을 지냈던 민족이 이 아말렉 사람입니다. 이런 아말렉 사람이 이 바사 제국의 왕 다음에 2인자로 있었던 시대입니다. 아마 그래서 모르드게가 아마 그 에스더에게 민족을 얘기하지 말라고 했을 것입니다. 아주 그 드라마틱한 그런 시대적이 있던 것입니다. 근데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는 아주 교만했고 욕심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남으로부터 이렇게 대접받기를 칭찬받기를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머리가 좋아서 아스루왕이 굉장히 변덕스럽고 교만하고 극한 성격을 잘 비위를 맞추면서도 그 큰 땅에 2인자로서 등장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느 순간에 더욱더 교만해지고 간사한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내가 왕처럼 황제처럼 행동할 수 없을까 생각하다가 아주 유한수를 생각하였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대궐문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절할 수 있는 하만을 보면 절할 수 있도록 그렇게 꾀를 낸 것입니다. 에스더서 3장 1절에서 2절에 그 배경이 있습니다. 그 후에 아수에로 왕이 아각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아멘. 우상을 섬겨서 우상 앞에 하만이 있어서 마치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절을 하라고 했지만 사실은 하만에게 절을 하라는 그런 그 교묘한 꾀를 냈던 것입니다. 이 모르드게는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스라엘의 포로의 출신입니다. 그는 대궐문 앞에서 있었던 직급이 아주 낮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만과 비교해서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직급이 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르드게가 당시 이 바사 제국의 2인자였던 하만에게 인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두 가지 이유였을 겁니다. 그 내면 세계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아말렉 사람들은 아주 옛날부터 철천지 원수여서 고향 생각해서부터 아마 인사를 하지 않았던 것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하만의 꾀를 알았던 것입니다. 궁궐 앞에서 인사를 하는 것이 하만에게 인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우는 신사 앞에 절해서 그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것이 모르드게의 뜻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만은
자기 자신에게 절하는 것처럼 하게 하면서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 강요한 것이 하만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더서 3장 3절부터 4절에 보니까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개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개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대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개의 일이 어찌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아멘. 지금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제 시츄에이션은 왕비가 바뀌었고 하만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주의를 높이기 위해서 신상을 세웠고 절하게 했는데 모르드개는 그 숨겼던 것이지만 드려 오히려 위기의 순간에 나는 유대인이요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위기가 발생한 것입니다. 하만은 모르드개가 자신한테 경비하지 않는 것을 보고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모르드개를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근데 모르드개가 공공연하게 나는 유대인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듣고서 아주 악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간사함으로 아하스라에게 유대인 이스라엘 민족의 왕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대한 감정이 유대인 전체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민족은 다 죽여 없애야 된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이 왕이 허락하게 되면 하만은 왕에게 그 은 1만 달란트를 주겠다고 이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에스더 3장 9절에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아멘. 은 1만 달란트는 당시 바사 제국의 1년 예산의 3분지 2에 해당되는 엄청난 것입니다. 바사 왕이 역사적으로 그 당시 그리스와 싸워서 두 번 싸워서 사실 졌습니다. 그리스를 그러니까 에티오파까지 침략하고 인도까지 침략해서 이제는 유럽 땅을 넘어가게 해서 그리스까지 쳤는데 그리스의 용만 병사들이 목숨을 걸고 싸워서 거기서 그 전쟁에서 졌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이 그 나라에 돈이 많이 없었던 시절입니다. 그때 하만은 그것을 노리고 뭐냐면 1년 예산의 3분지 2나 되는 그런 엄청난 은을 드릴 테니까 딱 한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당신이 허락만 하면 나는 돈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만의 생각을 보니까 하만의 그 말을 들은 이 왕은 가만히 생각하니까 잘 알지도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 죽이는 것과 은 1만 달란트를 얻는 것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낫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아하스루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왔지만 그 바사 왕국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거나 무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정말 많은 유능한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왔지만 이 바사 제국에서 열심으로 그 나라를 다스리는데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하스루 왕이 마음이 움직인 것은 뭐냐면 그건 하나 엄청난 물질을 제공받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 은 30에 주님이 되시고 스승이 되신 예수님을 팔아버린 가룟 유다와 똑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볼 때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지금 이 아하스루 왕의 꿈은 전 세계를 제파하는 것인데 전쟁에 두 번씩이나 지는 바람에 그 국가력이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내가 부족한 것을 누가 채우겠다고 거짓말을 할 때 앞뒤 보지 않고 자기를 가장 도우는 사람을 오히려 해치겠다고 계획한 것입니다. 우리 현대말로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평상시 여러분들을 위해서 가장 기도하고 사랑을 베풀었던 사람이 내가 지금 위기가 오고 답답한 것이니까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엉뚱한 생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오늘 찬양이 뭐였습니까?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그랬습니다. 근데 아하스루 왕은 비록 포로로 잡혀왔지만 그 나라를 와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할을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결심했습니다. 바사 제국에는 그 나라의 주가 117개라는 큰 주도가 있어서 도성으로 흩어져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나라였는데 그 117개라는
도성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왕의 직인을 땅 찍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나라를 뺏겨서 디아스포라 쫓겨남이 있어서 인도 땅부터 에디오피아 구스 땅까지 흩어져 있습니다. 지금도 이디오피아 가면 유대인들이 삽니다. 인도에도 유대인이 살고요. 학자들이 있을 때 이스라엘 현재 우리가 보는 이스라엘 나라를 건국할 때 유대인들이 어디서서 왔냐면 중국에도 있습니다. 얼굴이 우리와 똑같은데요. 중국인 유대인들이 있는 걸 아십니까? 그들이 봤을 때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 다 흩어졌던 나라들이 수천 년 동안 중국에 살면서 얼굴도 외모도 완전히 동양인처럼 변했습니다. 나중에 그들이 드리는 제사법이나 모든 걸 볼 때 우리가 회당 구조를 그대로 가지고 살아 수천 년 동안 가지고 두루마리 그 성경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중국인 유대인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루 왕이 그 흩어져 있는 모든 나라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죽이라고 그렇게 명령한 것입니다. 참 우습죠. 하만과 모르드게 개인적인 감정인데 정말 해 지는 데부터 해 뜨는 그 모든 땅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죽이라는 그런 음모가 우기가 생긴 것입니다. 멀쩡한 유대인들이 정말 포로로 와서도 살아보려고 열심히 했는데 그들이 한순간에 인생의 절대절명의 위기가 닥쳐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도 지금이나 먼 훗날 언젠가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해도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라든지 여러분의 직장의 문제라든지 주변 사람들의 문제로 인해서 여러분도 덩달아 위기에 빠질 때가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는가를 보게 된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문제 대처. 오늘 말씀의 주제가 그겁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것인가. 문제가 있을 때는 첫 번째 정확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감정을 내려놓고 정확하게 문제가 무엇인지 문제의 심각성이 무엇인지를 좀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도 고추 먹는 민족이라든지 좀 성질이 급하면 혈기가 확 오르는 것들이 있어요. 이상하게 뜨거운 거 좋아하는 민족들이 이렇게 다혈질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문제가 있을 때 문제의 그 위급성이나 중요성을 잘못하면 놓칠 수가 있습니다. 이 모르드개는 문제의 심각성을 정확히 보았습니다. 이것은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장난삼아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라 한 민족이 한순간에 다 사라지는 그런 엄청난 그런 문제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을 정복해서 결코 멸망하지 않을 거라는 그 축복의 약속이 사라질 거라는 엄청난 그 심각성을 발견했습니다. 심각성을 발견하면 어떻게 합니까? 자포자기 합니까? 누구를 미워합니까?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와 싸웁니까? 모르드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요 하나님 앞에 금식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한 주간의 얘기를 들을 때 갑자기 엉뚱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얘기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과연 그럴까요? 엉뚱한 일은 갑자기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도에게 우연을 넣습니다. 오늘 지금 빵 터진 것은 여기서부터 뭔가 골맞던 것이 쌓인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빵 하고 떠진 것입니다. 또는 하나님의 오늘 얘기 지금 특별한 뜻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모르드개는 그 심각성을 알고서 어려움을 알고서 굵은 배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서 왕궁에 들어가지 않고 문 앞에 대성통곡하면서 금식하였습니다. 기도하였습니다. 허다한 유대인들이 함께 애통하면서 금식했습니다. 이것이 문제 해결의 시작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원망이나 남을 탓하거나 자신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문제 해결의 시작입니다. 또한 문제 해결의 시작은 뭐냐면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나와 슬픔을 나누고 함께 나와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동역자들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그 문제는 해결의 시작이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 회개하는 것, 금식이란 것은 뭐냐면 회개하는 모습을 상징하는 것이고 나의 겸손한 모습을 상징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개인 금식이라는 것,
이 금식이란 것은 여호와 앞에 겸손함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상징인 것입니다. 한편 에스더는 궁궐의 깊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 왕의 나라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왕비로서 왕궁 안에 있었지 세상 돌아가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위기가 있는지를 알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모르드개가 굵은 베옷을 입고 음식을 먹지 않고 방성통곡하면서 금식하면서 울부짖며 기도한다는 소식을 그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모르드개가 너무 거친 옷을 입으니까 새 옷을 줘서 깨끗한 옷을 줘서 모르드개가 새 옷을 입으라 할 때 모르드개가 그 옷을 입기를 거절합니다. 모든 사정을 들은 에스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그 상황을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죽게 됐으니 네가 왕한테 가서 한번 이 얘기를 해서 왕의 마음을 좀 변하게 할 수 없겠냐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군궐의 법이 왕이 불르지 않으면 아무리 왕비라도 먼저 왕을 찾아간다는 것은 국법을 어기는 것이고 그건 사형에 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도 왕이 부르지 않을 때는 찾아갈 수도 없고 왕이 불러서 나간다 할지라도 그 바사 왕이 자기 생각을 함부로 바꿀 수 없는 그런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에스더는 오늘 그 말씀처럼 어떻게 했냐면 죽음을 각오하고 그가 왕 앞에 나가기를 결심했습니다. 마치 이것은 마태복음 10장 39절 말씀처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죽기를 각오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할 때도 하나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에스더가 그래 죽기를 각오하고 왕에게 달려가야지 그러고선 그 얘기를 듣자마자 뽀로로 왕에게 달려가서 왕이시여 이거는 너무 억울한 일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에스더도 그 절박한 얘기를 듣고서 밤낮 사흘을 금식하면서 기도한 이후에 하나님 뜻을 찾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에스더가 나뿐만 아니라 나 금식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함께 주변 사람들에게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우리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 함께 웃어주고 울어주며 기도할 사람이 있다면 그 문제는 해결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두어 사람이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철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위기의 순간에 내가 이만큼 똑똑하니까 내가 이만큼 많이 가졌으니까 그런 거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족하고 원시적이고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조금 많이 배우고 많이 가졌다고 잘한 척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의 응답을 더디 받을 가능성이 더 많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을 들어 교만한 사람을 들어 사용한 것보다는 때로는 오늘 말씀처럼 멸시받고 천대받고 무시받는 사람들의 그 부르짖음을 더 잘 들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약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가 어리석을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약한 성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아멘. 함께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 토탈 플랜, 퍼펙트 플랜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섭리입니다. 한순간 한순간 짧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서부터 시작해서 다시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그 큰 하나님의 그 계획 섭리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 아말렉 사람 하만이 음모를 세워서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 이스라엘 죽이라고 그러는데 죽이라고 할 때 그 바로 죽이라 할 시간이 얼만큼 시간이 있었냐면 지난 정월에 11달이 지난 정월 12일에 죽이라는 것입니다. 11달이라는 11개월의 시간을 주었습니다. 바로 시행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을 죽일 때 11달이라는 기간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대처할 시간이 있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마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그 기간이 11달 남았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포자기하고 포기하겠습니까? 내가 이 땅에 있는 시간이 11달이어 갈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우리에게 아직 생명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루라도 우리에게 남아있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시간인 것입니다. 잠언 14장 32절 말씀에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악인은 그의 환난에서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아멘. 의인은 죽는 것도 때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요 죽어서도 하나님께 영광되는 것이 우리의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에스더를 왕비로 삼아서 아하스로 왕에게 청혼하도록 그 지위를 준 것이 다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하스로 왕은 에스더 왕비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가 정말 그 궁중의 규례를 어기면서 찾아왔을 때 세 번씩이나 에스더 왕비가 얘기한 모든 것을 들어주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얼마나 왕비가 사랑스러웠으면 그 모든 그 규례를 깨치고 뭐든지 요구하는 대로 들어주겠다고 했습니다. 에스더서 5장 3절 6절 7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아멘. 정말 이 아하스 왕이 에스더의 그 이쁜 모습 하나 보고만 이렇게 감탄해서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했을까요? 에스더의 외모뿐만 아니라 에스더의 평상시 마음 씀씀이가 아하스 왕의 마음을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은 한 번, 두 번 잘하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 때 행동이 인격이, 대화가, 그런 모든 것, 분위기가 그 사람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에 크게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단 한 번에 크게 모든 것을 움직이려고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큰 세상의 역사, 큰 개인의 역사는 작은 조약돌 하나가 움직이는 것처럼 작은 것들이 쌓여서 크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 에스더가 왕비로서 평상시에 아하스 왕이 그 변덕스러운 마음을 하나하나 잘 다스리고 그가 올바른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에스더가 갑자기 찾아와도 올바른 것을 예가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당신이 나라의 반을 달라고 해도 나는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 왕비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에 그런 얘기를 했다고 당장 얘기를 하지 않고 한 번 더 왕을 대접하기로 부탁을 했습니다. 기분이 좋은 이 왕이 내일 다시 오기라고 약속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기분 좋은 날에 왕이 잠을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신하를 불러서 왕궁에 있는 역대 일기를 읽도록 했습니다. 근데 아주 펼쳐서 읽은 것이 공교롭게도 자신을 암살하던 계획을 모르드개가 미리 알려줘서 생명을 구한 그런 기록된 부분을 읽게 한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모르드개가 알려서 구해줬고 그렇지만 모르드개는 아무것도 해준 것도 없다는 것도 또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받은 은혜를 생각나게 한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평상시 때는 그 자기가 목숨을 구한 것도 까맣게 잊어먹었는데 그 기분 좋은 날 갑자기 모르드개라는 사람이 자신을 암살하려했던 것을 알려줘서 목숨을 구했던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왕궁의 역사 일기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하필이면 그날 그 시간에 그것을 펼쳐보게 한 것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 섭리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잠언 16장 9절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지금 여러분의 일어난 일들을 보고서 쿵당쿵당이나 낙심하거나 좌절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길은 여호와께서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에스더가 그 왕이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준비되었을 때 그때쯤을 깨닫고서 이제는 얘기를 합니다. 에스더가 이렇게 왕을 극진히 대접했던 것, 왕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 그러면서도 에스더가 마음에 슬픔이 있었던 그 이유가 뭐냐면, 하만이, 총리였던 하만이 유다 출신 왕비를 자신뿐만 아니라 왕을 구한 모르드개와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이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모든 하만의 음모를 깨달은 아하스루 왕은 모르드개를 죽이려고 했던 그 나무에 거꾸로 하만을 달려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 절대적인 위기의 순간이 오히려 승리의 순간으로 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때 모습이 그 말씀에 대항하는 것이 잠언 3장 25절 26절입니다. 너는 갑작스런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내게 의지할 이신이라. 내 말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다시 읽어드릴게요.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신이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갑작스럽게 두려움이 생명을 잃은 그 순간이 오히려 변해서 생명을 건졌습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개는 하만의 손에서 건져냈습니다.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왕이 조서를 도정을 찍어서 명령한 조서 때문에 나라 안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죽게 되었습니다.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에스더 왕비와 모르드개는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을 수 있습니다. 자기만의 편한 것을 위하면 그냥 모른 척 할 수 있는데 이 변덕스러운 왕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런데 에스더는 자기만 살려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다 살려달라고 얘기합니다. 에스더는 간청했습니다. 자기 백성을 살려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왕이라도 한번 내린 명령을 거역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아하스로 왕은 나라 안에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이라 하는 그 권리를 거꾸로 바꿔버렸습니다. 뭐냐면 자기 자신의 목숨을 걸고서 그 자기를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하는 다른 사람들을 거꾸로 죽일 수 있는 권한을 그들에게 준 것입니다. 이제는 그래서 목숨을 걸고 내 자신의 목숨을 걸고 민족을 구할 때 그가 오히려 모든 사람을 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에스더와 모르드개가 자기 생명을 구하게 됐지만 자기가 다시 죽을지언정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달라고 간청했을 때 왕이 생각을 변해서 너희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너희가 맞서 싸워서 이기라고 거꾸로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이제는 자기 자신을 디펜스할 수 있는 살릴 수 있는 권한을 얻은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예가 우리 한 예를 하나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키 로빈슨이라는 야구 선수를 압니까? 흑인입니다. 제키 로빈슨은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최초의 흑인인 야구 선수였습니다. 최초의 흑인 선수가 야구 선수였기 때문에 그 당시만 해도 인종차별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늘 이 제키 로빈슨은 그 인종차별적인 언어라든지 시선이나 또는 모욕적인 행동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뉴욕의 브루클린 야구장에서 경기를 하다가 볼을 놓치는 실수를 했습니다. 야구선수도요, 프로야구선수도 공을 놓치는 수도 있고 더 엄청난 실수를 하는 것이 또 인간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많은 백인 관중들은 이때가 귀이다 생각해서 흑인이 볼을 놓쳤다고 정말 입에 담글 수 없는 많은 야유를 그렇게 보냈습니다. 욕을 해대했습니다. 정말 야구선수도 인간인데
정말 이런 갑작스러운 모욕을 당하게 되면 당황스럽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럴 때 백인 선수였던 동료 선수들 리치가 로빈슨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를 끼어안고서 함께 그들을 욕하는 청중들을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그 동료 선수가 욕을 먹고 있는 흑인 선수를 껴안으면서 이 사람은 나의 팀의 동료입니다 라는 그 한마디의 그 표현의 행동이 욕을 하던 많은 백인 관중들의 입을 다물게 만들어버렸던 것입니다. 나중에 이 재키 라빈슨은 굉장히 유명한 선수입니다. 라빈슨은 그의 어깨를 감싸는 동료의 팔이 자기 인생을 구해줬다고 증언했습니다. 아주 간증했습니다. 이 모습이 정말 위기의 순간에는 타인을 아주 작게 감싸한 것이 한 사람의 인생을 구해준 그런 얘기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뛰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주변에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라고 얘기하지 말고요. 왜 저만큼 못할까라고 얘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친구처럼 어깨를 팔을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 작은 당신은 나의 동료요 라고 하는 그 한 것이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동료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의 가족이며 우리는 십자가의 병사에 함께 서 하나님이 일하는 동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17장 17절 말씀이 뭡니까? 친구는 사랑이 끊이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까지 위하여 낳느니라. 아멘. 가족 같은 교회가 아니라 가족인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는 형제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힘들 때 이 문제가 내 문제만이라 생각하지 마시고요. 함께 교회 나와서 울고 웃으면서 하나님께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런 얘기를 들을 때 함께 울어주면서 내 일처럼 함께 하나님께 불어주는 형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겸손한 사람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친구는 사랑이 끊이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할 때까지 위하여 낳느니라. 아멘. 피붙이 형제들, 진정한 친구는 뭐냐면 힘들 때 손을 내밀어서 많이 힘들지, 내가 도와줄 힘이 없더라도 많이 힘들지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이 그것이 형제요 친구라는 것입니다. 이제 역사가 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기로 한 그런 날이, 이 날이 공교롭게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는 유월절 어린 양을 잡기로 한 그 예민날과 같은 날입니다. 하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제일에 유대인들을 다 죽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러나 그 출애굽 전날에 하나님의 재앙이 애굽의 모든 장자들은 쳤지만 유대인들만을 선별해서 구원한 것처럼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했던 그 시도했던 하만의 백성들을 오히려 죽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시편 30편 10절에서 11절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배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아멘.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고 나의 죽은 상갓집 옷 배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는 이와 같은 글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계획하라.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아멘. 나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나 하나쯤 없어도 이 세상은 변하지 않을 거라고 그런 생각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나는 실패한 거야, 나는 멸망한 거라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작든지 뭐 어떤 것이든 위대한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일을 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는 것이나 하나님이 여러분의 발걸음을 움직이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위대한 일을 할까요?
제킬 라빈슨이 힘들었을 때 어깨에 손을 올렸던 그 한 동료 친구처럼 여러분이 누군가 여러분이 힘들었으면 그 힘든 마음을 아시오니 또 주변에 힘든 사람에게 많이 힘들자고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다면 그것이 위대한 것입니다. 모르드개가 자기 자신이 살 수 있을 때 동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한 것처럼 에스더는 왕비로서 자기 자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에서 손을 내밀었 것처럼 이것이 위대한 일을 일으키는 시작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요 우리 눈에 보게 되면 도저히 아무런 일을 도저히 성공하지 못할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배짱이 뭔지 아십니까? 죽으면 죽으리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한번 죽을 거면 당당하게 죽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패배감에서 좌절감에서 두려움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어차피 한번 죽는 것이라면 크고 위대한 멋진 일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크고 위대한 것이 한 번에 이렇게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들이 움직여서 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손을 내미십시오. 내 자신에게 기쁨의 손을 내밀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내 친구에게 우정의 손 따뜻한 손을 내밀기 바랍니다. 그럴 때 위대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합시다. 울 때 혼자 우는 것보다 함께 울 때 우리의 하나님의 응답이 더 크게 일어납니다. 함께 기도해 줄 수 있고 함께 금식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항상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함께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부르셨던 하나님, 여러분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앞으로도 더 밝고 아름다운 곳으로 함께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 주변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낙심과 좌절이 있는 사람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부정하기 때문에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수없이 많습니다. 그들에게 당신을 사랑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것이 위대한 일을 시작하는 그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 하나님 나라에서 기쁨을 나누고 잘했다 칭찬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에서 모르드개와 에스드개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을 아버지 가르쳐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곳 보스턴의 삶이 때로는 답답하고 의지할 데 없고 두려울 때가 참으로 많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모든 두려움 다 떨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생명으로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위대한 일을 계획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손을 내밀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자신에게, 우리의 가정에게, 우리의 이웃에게 웃음이 넘치고 소망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